시간에는 당뇨병이 어떻게 치유되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당뇨라는 말의 뜻은 혈당이, 피 속에 당이 있죠. 그렇죠? 혈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는 혈당이 소변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이 소변으로 나와요. 자, 혈당이 소변으로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어떤 증세들이 발생해요? 네. 오줌이 자꾸 마려워요. 왜? 우리 몸 안에서 이상하게 자꾸 당을 빼내려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자주 보니까 당이 많이 빠져나가고, 당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피곤해져요.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서 목이 자꾸 마르고, 그리고 자꾸 당게 땡겨요.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당을 소변으로 빼내면서 또 당이 자꾸 먹고 싶어. 그건 왜 그래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당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당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이 부족해져요. 우리 세포들은 당을 섭취를 못해. 그러니까 세포는 당이 자꾸 고파. 그래서 당이 자꾸 땡기고 밥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런 아주 그 비정상적인 그런 사태가 돼요. 그 왜 그렇게 될까? 왜 옛날에는 당이 소변으로 절대로 안 나왔는데 왜 최근에 와서 지난 한 2, 3년 내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1967년에 졸업했습니다. 이윤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졸업했어요. 예. 자, 그때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당뇨병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안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예. 예. 그래서 당뇨병이란 병은 저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지. 그때는 사실 일본에도 당뇨병 환자가 없었어요. 중국에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당뇨병이 뭐 흔해 빠진 게 당뇨병입니다. 당뇨 대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당뇨병이 아주 흔해지고 당뇨병에 아주 걸리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아, 여러분, 그 당뇨나 동맥경화나 암이나 이런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질병들을 옛날에는 그 질병들을 통틀어서 무슨 병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억나요? 네, 성인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성인병 그럼 뭐 다 성인병.
성인병. 그러니까 당뇨병도 그 성인병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인병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져버렸게? 성인병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한 50이 되면 생기는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암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동맥경화도 그렇고 적어도 한 50 이상은 돼야만 걸리는 병이니까 성인병이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는 그런 병들을 성인병이라고 부르던 그 당시에는 왜 성인병에 걸리냐? 성인병에 걸리는 그런 당뇨병에 걸리는 그런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렇죠?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성인병에 걸린다. 지금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걸리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다 잘 알아요. 상식이 돼버려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당뇨니 이런 병들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어.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이 탓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걸린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네. 이제는, 그 당시에는 뭐, 20대 뭐 당뇨병 환자가 있다, 30대 당뇨병 환자가 있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20대 당뇨병. 그렇죠. 환자. 많죠. 그렇게 되니까, 아하, 이런 병들이 나이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뭐 때문일까? 이제 이러다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아하,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옛날에 암도, 그거는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걸리는 병이 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 다 나이다. 그리고 노화 현상의 현상으로서 나타난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20대도 암 환자, 10대도 암 환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 이게 나이가 아니구나. 나이가 아니라고 하고 알고 보니까, 아하, 이게 나이보다는 생활 습관이구나.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살며,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물을 충분히 마시느냐, 이런 생활 습관상의 문제구나. 그래서 당뇨병도, 당뇨병도, 한국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전혀 없다가, 아,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운동 안 하고 뭐 맨날 걸어 다니지 않고 차 타고 다니고, 기름기 있는 거 먹지 않다가, 뭐 삼겹살이니 막 기름기 많은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인병이 무슨 병으로 됐습니까? 생활 습관병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병들이 다 뭐가 변질된 병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라. 아. 자, 생활, 습관, 병. 이 곧 유전자 변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 변질의 원인이 뭐란 말입니까? 나쁜 생활 습관을 선택하면 선택입니다. 선택. 나쁜 생활 습관을 선택하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한다. 아. 그렇죠? 자, 근데 이 생활 습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식생활 습관. 그 다음 뭐예요? 뭐, 운동생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다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맑은 공기니, 물이니, 우리가 뉴 스타트라고 부르는 것이 다 이것이 보면 외부적입니다.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내면적 습관이 중요해.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무슨 뜻을 긍정적으로 항상 선택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런 습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별거 아닌데 자꾸 뭐예요? 무슨적으로 선택을 해요? 부정적으로 선택을 해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선택이 생활 습관의 선택, 생각의 선택,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의 선택, 이것이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한다. 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강의를 들어서 잘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뭐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하게 돼요. 뭐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외부적으로는 지금 확실히 변해 있고, 거기다가 내면적으로도 변한다면 유전자는 분명히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설악산 멋있었죠? 예, 와, 그렇게 그냥 계곡의 물이 그냥 풍부하고, 와, 멋있었어요. 오늘 날씨도 좋았고, 끝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 두고두고,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이런 걸 추억이라 그래.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자, 사실, 당뇨병이 어떻게 치유되나. 여기 보면 답 다 나와 있게 안 있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만 바꾸면 생활 습관도 당뇨병도 낫겠네. 당뇨병도 생활 습관만 바꾸면 당뇨병도 낫는다는 사실이 확실히 나타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자,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나는 암인데 암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다 치유되는 원칙은 암이 치유되는 원칙이나 당뇨병이 치유되는 원칙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명만 다르지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그 원칙에 있어서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내가 암일지라도 자세히 들어보면 또다시 이 원칙에 대한 재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이 떨어지는 것을 저혈당이라고 그럽니다. 저혈당, 당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에너지가 없어져요. 기운이 쫙 빠져. 기운이. 아시겠죠? 기운이 빠지면서, 무엇부터 흐릿해져? 생각부터 흐릿해져.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생각도 빠리빠리하게 할 수 있어. 에너지가 빠지면 흐릿하면서, 허리멍덩해지면서 어지러워지고, 기운이 쫙 빠지면서 어떻게 쓰러져, 놓칠 수가 있어요. 그 혈당이 너무 낮아져 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 당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아시겠죠? 당이 뭐길래, 자, 당에는 뭐가 있구나? 에너지가 있구나. 당 속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우리가 받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인지 아세요? 전기예요, 전기. 당으로부터 여러분이 뭐 정신력을 얻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시겠죠? 이게 당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미 밥을 드셨다. 아시겠죠? 요즘 뭐 현미를 먹지 말라 뭐 이런 괴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15가지 병을 앓고 있다가, 나이 37살부터, 때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현미 먹은 사람이야. 현미가 독이면 난 벌써 죽었게. 근데 병만 잘 낫고 뭐예요? 더 건강해지고. 그 이상한 얘기를 그렇게. 그래서 그런, 하여튼 한간에요. 이 테레비에. 그 희한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게 다 그 담당하는 그 PD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 의학적인 어떤 그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고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현미밥을 먹다. 현미밥 그 자체는 뭐예요? 그 자체는 영양학적으로 뭐예요? 탄수화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감자도 탄수화물이요. 빵도 탄수화물이요. 주로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또는 좀 더 영양적으로 얘기하면 전분이라 그랬습니다. 전분. 전분은 쉽게 얘기하면 녹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녹말 가루가 바로 전분 가루입니다. 근데 이 전분, 녹말 가루는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그건 진짜 가루 같아. 근데 이 전분이, 그러니까 현미밥이, 감자가, 이 전분이, 전분을 우리가 먹어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면 전분이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전분이 소화되면서 이 전분이 바로 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에 또 종류가 많습니다. 과당, 유당, 뭐 포도당 뭐 이렇게 많은데 가장 우리 몸에 우리 몸이 우리 세포들이 좋아하는 당이 바로 무슨 당?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우유에 들어있는 당을 유당이라 그러고 엄마 젖에 들어있는 것도 유당이고 과일에 들어있는 걸 과당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포도당하고 또는 설탕 과당은 달콤해요. 되게 달아. 포도당은 덜적지근한 겁니다. 식혜. 식혜는 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썩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전분이 포도당이 된 것이 바로 식혜입니다. 그래서 이 당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당 안에, 이 포도당 안에 전기가 있다. 저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에 웬 쌀 안에 전기가 다 있어? 그 전기는 감자 안에 있는 전기, 사과 안에 있는 전기, 쌀 안에 있는 전기, 이런 전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쌀이니 뭐 감자니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배만 불렀지, 에너지 없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태양 광선을 식물의 잎사귀들이 어떻게 해요? 쫙 받아. 이 식물의 잎사귀가 뭐 하는데요, 이게? 태양 광선을 전기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초록색 잎사귀, 그 속에 있는 엽록소에서 태양광선의 본질은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 전자파란 말은 전기란 말이지. 그 전자파를 실제로 전기로 바꿔줍니다. 바꿔가지고 어디다 저장을 해야 돼. 그 저장된 곳이 쌀이요, 사과요, 감자요, 옥수수요, 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 전기라는 에너지를 저장을 하려면 전기라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뭐라 불러요? 여러분 맨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거. 배터리라고 그래요. 배터리. 그러니까 감자니, 쌀이니, 옥수수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거 먹을 때 우리는 뭐 먹는 거라? 사실상 배터리를 먹는 거예요. 배터리 넣어주는 거예요. 배터리 넣어주면 그 옥수수나 감자나 이것이 소화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어떻게 되냐 하면, 자, 탄수화물. 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탄은 뭐예요? 탄. 탄은 어디서 온 탄자예요? 탄소. 탄소는 어디서 왔냐 하면 공기 중에 있는 뭐예요?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뭐예요? 탄소 한 개에다가 산소 O2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 탄산가스입니다. 이 탄산가스를 식물의 잎사귀에서 흡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해가지고 식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 탄산가스에서 이 산소, O2는 어떻게 해버려요?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나무에서는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내 뿜어놓은 탄산가스를 식물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탁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아, 우리가 원하는 산소를 줍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존경하세요, 여러분. 예, 네, 진짜, 진짜 참 창조주께서 멋있게 창조해놨지. 자, 그래서 산소를 해주고, 이 탄소, C, 탄소는 탄수화물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탄은 나왔고, 수는 뭐예요, 수? 물이요, 물. 그 식물은, 물은 어디서 구해요? 자, 탄소는 공기 중에서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구했고, 탄수화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럼 물이 필요한데 물은 어디서 빨아올려요? 뿌리에서 빨아올려요. 그래가지고 물하고 탄소하고 결합시킨 것을 탄수 화물이라고. 화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물. 화합했다는 말입니다. 화물. 그렇죠? 화합시킨 거지.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 물은 뭔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탄소는 뭐예요? 우리 일상 속에, 생활 속에서 탄소라 그러면 뭐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숟가루. 새까만 숟가루. 응? 숯덩어리가 탄소 덩어리예요. 응. 그래서 그 숯을 갈면 가루 분말이 나와. 그게 탄소 입자야. 아주 작은. 자, 여러분 물병에다가 숟가루를 넣으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 안 섞여. 화합을 하지라. 화합을 하지. 응. 화합을 하지라. 여러분.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한 직장에 넣어놔도 10년, 20년을 가도 안 친해져. 부부가 안 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지. 무슨 에너지? 사랑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에너지가 없으면 남자, 여자 한 방에 넣어놔도 합하질 않아. 응?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한국, 미국 떼놔도 맨날 마음으로는 합해야 하는데요. 아, 그거 꼭 가서. 에너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결합 에너지 혹은 화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 에너지가 있으면 물하고 탄소하고 결합합니다. 그래서 탄수 화물이 돼. 그래서 여러분 물병에다가 숟가루 넣어가지고 아무리 디립다 끓이고 뭐 흔들어 제치고 막 백날 같이 넣어놔요. 절대로 뭐예요? 결합하지 않아. 그러나 식물에서는 결합합니다. 왜? 왜? 식물은 그 결합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아요. 태양으로부터 전기 에너지, 전자파를 받아서 그 전기를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놓은 작품이 뭐예요? 배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배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멋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탄수화물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까만 거. 까만 거는 탄소.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은 바다 색깔, 파란 색깔이다. 이게 이제 결합된 거예요. 탄소와 물이 결합된 거예요. 왜 결합됐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탄수화물이 된 거예요. 자,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에게 뭐 탄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 돼.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해? 저 전기만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양으로 탄소와 물을 결합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광합성이라 그래. 네. 여러분, 광합성 다 알아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다 이렇게 알면서도 모르게 돼서 그럴까? 왜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고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건데 배울 때 뭐를 모르고 배워버린 거요? 이치를 모르고 배운 거야. 이치를 모르고 드립다 외워버린 거라고. 그런 거를 탄소동화, 탄소동화. 그러니까 시험만 치고 나면 아는 것 같은데 배웠는데 몰라.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이제 이 뉴스타트 강의는 무엇을 설명하는 강의요? 이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그 이치가. 그런데 우린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광합성 이런 걸 배웠어도 광합성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자,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물은? 예? 물은 땀나고 호흡하고 소변 보면 물은 빠져나가. 그렇죠? 자, 이 탄소는 어떻게 빠져나가요? 탄소는 우리가 식물인에 넣는 뭐예요? 이 산소를 받아들이면 이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뭐가 돼요? 탄산가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숨 쉬면 나가버린다고, 탄소는. 그러니까 자, 탄소는 우리가 호흡으로 내보내버리면 여러분의 세포 안에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햇볕만 남아, 전기만.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 우리 몸에 흐르는 거야. 그런데 이 전기가 흐를 때 파동이 좋아야 돼. 결이 좋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가 뇌에도 흐르면 뇌파가 되고 우리 몸을 흐르면 생체 전자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그 생체 전자파가 좋은 알파파가 돼서 우리의 유전자가 잘 회복이 되고 나쁜 뜻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이게 베타파, 나쁜 파가 돼가지고 유전자가 자꾸 망가진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이 우리 인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해. 그렇죠? 왜? 먹어야 전기가, 배터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살아? 뜻으로 살아. 영적 에너지로 살아. 그래야만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말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하고 있어요. 뭐예요? 사람은 어떻게 산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자, 떡으로만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탄수화물로만, 전기 에너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받아들인 전기 에너지가 알파파가 된다. 네. 박수! 이런 거를, 이런 이치, 이런 이치를 진리라 그래요. 진리 또는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은 진리상, 원리상, 낫게 되어, 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네. 네. 낫게 되어 있는 거요. 자꾸 여러분은 병 낫는 거를 무슨 운으로 생각하더라고. 재수 좋으면 나을 끼고, 재수 없으면 안 나을 끼고. 그런 거 없어. 이 우주는 다 그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네. 그래서 당뇨병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게 뭐예요? 아니라, 그 걸릴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뇨병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당뇨병 하나 설명하는데도 이런 이치부터 설명해 하고 나서 이제 병을 설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얘기해도 뭐 알 수가 없죠. 자, 싹 지우고. 자,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다. 세포들이 있다. 자, 세포 두 개를 그렸습니다. 세포 핵을 그렸습니다. 핵 속에 요거 뭐예요, 요거? 예? 네? 요거 뭐예요, 요거? 염색체. 염색체 안에 요거 뭐예요? 예? 네? 요거 뭐예요? 유전자요. 예. 네. 자, 요거 뭐예요, 요거? 배웠잖아요, 다. 미토콘드리아. 네?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하는 데라 그랬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엔진, 뭐를 태운다 그랬습니까? 당을 태우는 곳. 당을 연소시켜서 거기서 에너지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설명할 때 이거 가르쳐 드렸습니까? 활성산소. 모르죠? 네. 여러분 다 가시들이 뭐예요? 성씨가 가시 뭐예요? 까마귀. 다 까먹으신 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치를 깨닫을 때 아는 것이야. 이치 모르고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진리, 진리. 이게 진리구나. 를 깨달을 때 이 힘을 받네. 생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방에서 기, 힘을 설명할 때. 그래서 아무리 그 한방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자꾸 기는 기라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제 나름대로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기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아, 이 황제 내경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황제 내경. 이게 뭐냐? 황제하고 귀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중국에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중국 건국 초기에. 그때 중국 황제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뭐 했나? 황제들이 하는 일이, 이제 나중에 돼서 뭐 황제들 하는 일이 황제들 하는 일이 뭐 맨날 뭐 했어요? 맨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땅 뺏고, 그거 하는 게 황제였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도 없었어요. 그 황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런데 잘 살게 하려면 첫째, 농사가 잘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는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거 연구시키고, 그 다음에 세미나 하는 거요. 황제가, 자, 이번 주는 농업 세미나다. 그러면 농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래서 발표합니다. 그럼 황제가, 그 방법 좋겠다. 그거는 즉시 실시하도록 해. 이거 하는 게 황제였다고요. 요즘도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황제가 물어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다시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농업을 잘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날씨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을 연구해야 되고, 그 백성들의 실제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멋진 황제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좋던 시대를 요순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 그때 이제 황제들이 그 학자들과 토론하고 그랬던 책이 황제내경이에요. 참. 5천년 전입니다, 여러분. 5천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기록할 수 있는 뭐예요? 글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중국 문화는요, 위대한 문화예요. 그 5천년 전에 다른 곳에서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있었어. 완전히 원시 문화. 이 중국은 5천년 전에 막 이런 걸 연구.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그 건강 문제를 다 연구하다 보니까, 건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귀야, 예. 네. 귀. 귀의 흐름이 건강 문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이 황제 내경 속에 보면 귀에 대한 연구가 나와요. 아, 이게 이제 황제들죠. 이렇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 소문편 그랬죠. 소문이 뭐냐 하면은, 황제가 질문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황제 내경, 거기 보면, 태시천원경이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 귀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영 배웠죠? 예. 거짓의 영이 있고, 또 무슨 영이 있다? 진리의 영이 있다. 영은 무엇이에요? 영이 뭡니까? 영은 뜻이야. 그렇죠? 그 진리의 영은 진실의 뜻이야. 그 뜻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
그것이 바로 영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는 뭐냐? 유전자를, 그때는 유전자는 몰랐으니까. 기는 뭐냐? 그러니까 진리의 뭐요? 진리의 뜻을 가진 에너지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오는 에너지. 맞아요, 맞아요. 아,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중국 문화는요, 정말 깊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중국 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글자 있어서 없어서? 없었어요. 중국 글자 빌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세종대왕께서 너무 답답해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래서 이 글자 없는 백성 민족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글자 없는 백성 민족들에게 글자 보급을 할 때 여러분 UN에서 무슨 글자 보급하는지 아세요? 한글 보급합니다. 네, 훈민정음이에요. 네, 훈민정음이 제일 배우기 쉽고 제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제일 단순하고 가장 많은 소리를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이야. 예. 네. 그래서 참 세종대왕 대단하신 분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 세포에 접해서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무슨 혈관이요? 네, 그게 모세혈관이요. 제가 모세혈관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안에 보면, 이 안에는 뭐가 녹아있어요, 이게? 이 까만 점이 뭐요? 이것을 혈당이라 그래. 당분이 녹아 있어. 그리고 이 속에 이 혈관을 모세혈관을 뭐가 통과해요? 산소가 적혈구가 통과하고 있어. 그렇죠? 이 적혈구 안에는 뭐가 녹아 있어요? 산소가 녹아 있어. 그래서 이 산소가 그래서 이제 이 세포에 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문이 열리면 이 문을 당분이 통과해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로. 그 다음에 이 산소, 이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이 산소가 산소는 문으로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입자가 작으니까. 그냥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파크는, 여러분, 와! 아름답다!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악산 갔는데, 와! 정말 좋다! 우와! 할 때, 여러분, 또 아침에, 우리가, 스트레칭 끝나고, 주물러 주면, 우후와, 와, 시원하다. 이럴 때 스파크가 일어나, 우리 몸 속에. 아시겠죠? 그거는 특수한 전자파야. 그러니까 주파수가. 그래서 그런 특수한 전자파가, 가를 이제 우리가 스파크, 라고 그러는데 그 스파크가 오면은 여기서 당분이 산소와 함께 있을 때 스파크가 탁 오면 뭐가 발생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열로도 변하고 힘으로도 변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못 들어가게 목을 꽉 조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왜? 왜? 세포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없어지는 거죠. 왜? 산소. 자, 사자가 사슴을 한 마리 탁 잡았다. 그럼 사자가 어디를 물어요? 물고 꽉 조여. 그래 조여 한 4분 내지 5분 하면 사슴은 발부도 못 쳐. 죽어버려. 왜? 더 이상 전기가 없어져 버려. 왜? 혈당을 태울 수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응. 그래서 죽는 거야. 죽는 거 간단해. 응? 죽는 거 간단해. 5분이면 끝나. 응? 우리 사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이 전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전기 제품입니다. 전기 없이는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 전기가 우리 몸을 흐를 때 좋은 전류가 돼야 돼. 알파파야. 그럼 우리가 자꾸 베타파에다가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감마파라는 게 있어요. 이 감마파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막 25층에서 막 뛰어 내리고 막. 그러니까 그걸 무슨 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 지정신이 아니라 말은 뭐예요? 무슨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그 부정적인 영, 나쁜 영을 자꾸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선택해 버릇하면 이 나쁜 영들이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맨날 드나들어. 그러면 내 기분도 뭐예요? 맨날 우울해. 맨날 부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웃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산책하면서도, 그래서 뭐를 바꿔야 돼? 분위기를 바꿔야 돼.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바꿔야 돼. 분위기를, 나의 분위기를 바꾸면 나는 분명히 성공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이 이치를 알았습니다. 이제 요거까지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당뇨병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은 결국은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뭐가 안 열린다는 말이에요. 예? 문이 안 열린다는 말입니다. 왜 문이 안 열리냐?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처럼 초인종 스위치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리나? 그러니까, 췌장에서 뭐를 생산해요? 인슐린.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것이 초인종을 눌러주면 문이 착 열려요. 그래서, 당뇨병이 이게 문이 안 열리는 병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당뇨병은 췌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췌장에 있구나. 왜? 거기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주면
문이 열리는구나.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의 문제다. 인슐린의 문제는 췌장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지나다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 검사를 해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뭐예요?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초인종에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돼서 가서 눌러도 이게 초인종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둔해져.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죠. 그러면 이 덮개가 어디서 왔냐 하고 보니까 여기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꺼져 있어야 되는데 이 덮개 만드는 유전자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덮개를 만들어내고 있어. 왜? 자, 여러분, 덮개가 필요하다는 말은 덮어놔야 된다. 덮어놔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잘 덮어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상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놔두면 손상될지 모르니까 잘 보존하기 위하여 뭐예요? 덮어놓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 장치가 되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초인종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초인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놔야 돼.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이 초인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인종을 사용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을 안 연다는 말이죠. 그렇죠. 문 열려면 초인종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 문 안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당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도록 산다. 그러면 그 필요 없도록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게 필요 없도록 살아요? 에너지 생산 필요 없도록 산다. 운동 안 한다는 얘기지. 운동 안 하니까 에너지 생산을 해내야 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 이게 응? 보세요. 이 운동이 부족하면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해요. 내 유전자 속에. 그래서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운동 안 하면, 여러분, 운동 안 한다고 몸 안 아픕니다. 그런데 운동 안 하고 있으면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해요. 그럼 덮어놔야 되겠네. 그래서 덮개가 생긴다고. 또 운동 안 하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중요한 유전자들이 서서히 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운동 안 하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유전자들 꺼져요. 중요한 유전자들 다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전자를 직접 조절할 수 없지만 그건 좋은 유전자들이 꺼지도록 여러분이 운동을 뭐요? 안 할 수가 있어. 그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자,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고지방 식사입니다. 기름기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삼겹살을 왜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그 참 왜 그 삼겹살이 그렇게 유행을 안 해줬고
삼겹살만큼 무식한 음식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으로 건너간 때가 1970년이었는데 그때 가서 엄청 먹었어요, 삼겹살. 그때 유행한 음식이 미국에. 70년대. 그때 이제 미국선 삼겹살이라고 그러지 않고 베이컨이라고 그랬습니다. 베이컨. 베이컨을 막 프라이팬에 구워요. 그러는데 바삭바삭하게 돼요. 되게 구워. 그러면 그 기름이 타가지고 바삭바삭. 고소하고. 근데 그것처럼 무식한 음식이 없어. 그 기름을 태우면 그게 발암 물질이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삼겹살은 제발이야. 그 갈비 구워서 먹는 거. 그 막 갈비 기름이 숯불에 툭툭툭 떨어지잖아. 그럼 기름이 타서. 그게 벤즈파이린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숯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연기로 올라와서 갈비에 다시 흡수되는 거예요. 그 먹으면 벤즈파이린. 이게 진짜 무식한 얘기야.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 뭐 저기 공원에 가보면, 그거 해가지고, 가스레인지 해가지고, 그 들판에다 내놓고, 드립다 구워 먹는다. 아이고. 예. 정말 그거는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런 아주 나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모세혈관망이 촘촘하게 퍼져 있는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이 모세혈관망이 드문드문하다고. 그 모세혈관이란 건요, 금방 생겨날 수도 있고 사용 안 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고 스트레칭 꾸준히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이 모세혈관망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의 직경, 이런 게 모세혈관입니다. 이 직경은 적혈구, 여기 적혈구 있죠? 이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의 모세혈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고, 여기 뭐냐면 적혈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가 지금은 여러분 맑아졌습니다. 왜? 기름기를 별로 먹지를 뭐예요?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 탁탁 분리돼가지고 잘 흘러가요. 그러면서 세포에다가 산소 공급을 잘 해줘요. 이렇게 돼서 산소,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런 상태가 되고, 해야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여러분의 암세포들도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삼겹살, 갈비, 무슨, 새우튀김, 이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뭐, 이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서 붙어버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면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아요.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잘 못 받으면 자꾸 암세포로 되고 싶어.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저 삼겹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암 환자 생산 공장 같아.
아, 그 조금 참 답답.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사실 그런 거 이건 그 삼겹살 먹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그거 못 해요. 삼겹살 먹지 말라고 방송했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KBS 방송에서 제 강의, 제가 강의 나와서 그 얘기 다 했거든요. 어, 기름기 먹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KBS 방송사가 어떻게 됐게? 쳐들어가고 난리 났습니다. 다 때려 부신다 그러고. 예. 예. KBS 그때 곤욕을 치렀다고요. 예. 그,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진짜 진리를 얘기하면 뭐든 맞아요. 왜 그래요? 진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서 그래? 돈이에요. 네. 결국 이 세상은 진리와 돈의 투쟁입니다. 가만히 보면. 네. 그래서 그래서 모든 병원들이 다 뉴스타트를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죠. 뭐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고지방 식사.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문제? 이 스파크. 이 스파크가 바로 뭐예요? 생기예요.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잘 태워. 당분. 그렇죠? 생기가 막히면. 그 생기가 막히는 걸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는 거.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보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 그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악착같이 운동하셔야 돼. 그리고 건강식 하셔야 돼. 그리고 생기 넘치게 긍정적으로 사시면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다고요! 예. 이게 바로 암 고치는 방법이나 당뇨 고치는 방법이나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건강문제. 온 국민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이게 참, 사람들은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주는 생명, 이 생기,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생활하면 정말 좋을 텐데 너희는 뭐를 더 사랑한다고?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망을 더 사랑. 자, 그래서 당뇨병도 암도 뉴스타트로 문제 없다.